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듬는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자, 우리가 만든 이 웹사이트를 보면은 웹사이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어때요? 이미지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까지만 이 컨텐츠가 유동적으로 커지다가 일정한 크기가 됐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커지지 않도록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뭘 쓰냐면 래퍼라는 걸쓸 겁니다. 래퍼. 자, 래퍼라고 하는 요 id 값의 저 div 태그는 body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헤더나 섹션이나 푸터와 같은 중요한 컨텐츠를 래핑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래퍼입니다. 자, 이 래퍼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화면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 를 넘어섰을 때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서 터지지 않고 그리고 가운데 위치하는 그 자리를 고수함으로써 예, 컨텐츠의 크기를 일정한 크기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오리지널 컨텐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정한 크기까지만 이미지들이 따라서 커지다가 어느 일정한 크기에서 더 이상 커지는 게 멈추면서 가운데 정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래퍼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위로 올라가서 샵 래퍼에 대해서 예, 보더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래퍼의 맥스 위스 값을 최대 폭의 값을 여러분이 타겟팅하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크기의 최대 크기에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의 템플릿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템플릿의 래퍼를 이렇게 제가 선택해 보니까 여기 보면은 max width 값을 68rem을 쓰고 있습니다. 68. 자, 6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 16 곱하기 68을 하면 나오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68rem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em과 rem의 차이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리로드를 해보면 우리의 웹사이트는 화면이 커지다가 어느 일정한 크기부터는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멈추고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max width size, 즉 최대 폭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최대 폭이 현재 얼마인지를 한번 보니까 자, 이렇게 가장 커졌을 때 래퍼의 크기가 뭔가를 보니까 1360 정도의 크기를 자, 여기 초기화를 해볼게요. 초기화를 해야 돼요. 자, 최대 크기를 이렇게 보니까 한1088 정도를 적당하다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네요. 자,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합시다. 예. 그런데 화면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때요? 래퍼가 왼쪽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쏠려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로 정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마진 그리고 0에 오토를 하게 되면 좌우의 마진 값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컨텐츠가 균등한 마진 값을 좌우로 갖게 되면서 가운데 위치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컨텐츠의 요 영역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상하가. 그럼 이 마진 값에서 0 부분을 예를 들면 5rem 정도를 지정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border는 필요 없으니까 border를 지우면 이런 모습이 되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의 아주 근사한 예. 비슷한 모양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다듬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긴 하겠죠. 몇 가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떨어뜨리고 싶으면 그때 뭘 쓰면 되냐면 요거는 이제 h1이죠. line height를 1.5rem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요 정도고 얘를 1.9rem 정도를 줬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떨어져서 좀더 떨어졌죠. 예, 요거를 그냥 2.3rem을 주면 요 정도의 간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도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얘처럼 이렇게 반전이라기보다 강조되는 걸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링크가 호버되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코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A에서 A 밑에 호버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컬러 부분을 A의 호버보다는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를 li에게 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li가 호버되었을 때 자, 그 중에서 나머지는 상관없고 자, 여기 있는 요 값에 0.5 정도 준 거를 0.9 정도? 9는 너무 많아요. 0.8 정도로 한번 줘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더 진하게 표시가 되죠. 0.08이었군요. 저거를 0.2 정도로 한번 주면은 예, 이렇게 더 진하게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볼 거냐면 이 웹사이트를 반응형 디자인에 맞게 할 겁니다. 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지니까 너무 조그매져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컨텐츠가. 그런데 우리의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화면의 크기가 이 커짐에 따라서 어느 일정한 크기보다 작아지면 자, 어느 일정한 크기보다 작아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단이 휙 하고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 적당한 사이즈를 찾으셔서 어떤 그 이렇게 보니까 언제 얘가 작아지는지 한번 보죠. 우리의 템플릿을 딱 보니까 476픽셀 정도가 됐을 때 작아지나요? 한번 보죠. 여기에 보니까 이 크기가 맥스 위스가 480 픽셀보다 작을 때이 썸네일스가 지금 플럭스였는데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버리면 그럼 블럭은 한 화면에 그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가 차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맥스 위스가 480 픽셀보다 작다면 자, 썸네일의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디스플레이를 여러분이 블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블럭으로 하게 되면 이 화면의 크기가 400픽셀보다 작아졌을 때, 예, 썸네일이 블럭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이 없어지고, 이렇게 일렬로 보이는 레이아웃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는데요. 어째 보니까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여백도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텍스트도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백도 균등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불편함을 드려서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기 있는 웹사이트를 좀더 아름답게 하는 후처리 작업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제가 요거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한 10번은 했어요. 네. 10번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하기 급급했고, 두 번째는 보면서 따라했고, 세 번째는 예제를 안 보고 그 템플릿을 안 보고 직접 짜다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템플릿을 보고도 해봤고, 예,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 다짤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시간을 단축하려고도 노력해봤고, 시간을 충분히 단축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변주를 주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은 실제로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시간이 됐건 내용이 됐건 약간씩의 변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피아노 칠때그 어떤 적당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하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도 있어서 이 암기는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서 반복적으로 수련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이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여러분이 똑같이 모방하는 것을 트레이닝을 해보면서 이 어느 순간 자유롭게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한번 똑같이 만드는 작업을 한번 끝내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시간도 단축되고, 예, 이 템플릿에서 없었던 디자인도 할수 있게 되면서 이 CSS나 HTML에 대한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